이 나친들이 어째 저렇게 꾸불거리는가. 전 빨리 어째고 오전 소수사의 사람들이 꽉 들어찼겠단데. 예? 내 어째 이렇게 분주하냐 하는가 그랬. 예. 네, 예. 저 우리 새 나친들이 오늘 소수사로 가보자고 그랬구만. 그리고 예. 해마다 아이 설이 되면 예. 아들 며느리 딸 사이들이 그래서 우리 인들군들한테다가 개도 세 달 싸준다. 아이 털 외투로 싸준다. 그리고 섭이 떠는 섬긴다 하면 분주히 돌아치는데 우리 늙은들이랑 그저 그렇게 염치없이 넙적넙적 받아 가지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쑤 올해는 우리 늙은이들이 섭이 떠는 섬 뭐다 떴던 거 가지고 서리 자식들한테 우리도 선물을 좀 싸주자고 오늘 우리 새 노친들이 약속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그렇게 저 광노친 어찌나 굶든지 아이 노친 들이 좀 빨리 올라 멋스. 야 정말 야 신기해 정말 야 아이 좀 빨리 야 야 아이 그런데 어 선배 아까부터 먼저 돌갔는데 어째 이래? 그러게 말이지 저 노친이 어째 저렇게 복세판에 일군인지 모른다. 아이 노친은 무식이 그렇게 소시장에 좋아서 맨날 소시장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지 소시장을 가면서 고기야 맨 개체 빼탄인데 그래 구경상점이나 아이 집채상점보다 낫겠네. 야 이 노친들이 정말 부실을 하더만 그저 송구들만 끌어안고 앉아있대. 속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만. 에이구 지금은요 경쟁 시대 되나서요 그 상점마다 좋은 물건들은 눕고야 좋은 거 많이 싸놓고 그리고야 물건 가짓수로 누리고야 그리고 손님은 그저 이렇게 걷게 대접하고야 아이 이래면서 서로 거저 기집 쓰는 파인데 아 이럴 때 하면서 구개이고 집채고 개이고 아이 가린다. 아이 다리자인다면 어제 너지 자꾸 소시자 가자 그려. 어? 소시자 가면 누기 물건을 거저주는 야. 거저주제이도야. 나는 거저 어쩐지 그냥 소시자로 밖길이 돌아지더란데. 거기서는요. 아이 제 하 온건은 제 팔고요. 그래. 그리고 제 집도는 제절로 벌어서 그랬는지야. 아이 그 동무 태도도야 그렇게 쳤어. 야, 아이 무슨 같은 거 없으면 분홍치매라고요. 아이 그래 동무 태도 좋은데야 가면 얼마나 찬색이야. 나 진들리야 깜깜들 다 사기도 하대. 아고 물건 싸러 왔다는 게 이불로 다 싸고 나면 해는 뭐가 해불을 싸 이거 뭐 날라 우리 서시장 돌이라 하자니 야 뭐 내가 먹여 아이고야 긴장되기구나 곰통 사람이 이렇게도 많소. 아 이거 뭐 야 전 시내 사람들이 집에서 일어나야고 진탕의 소시자에 못 와서 개매 티대 있는 거야. 야 그렇지 뭐 소시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게 어찌겠어요. 아이 먹는 거부터 시장에서야 입고 쓰고 신고 바르고 지지고 바꾸고 하여간 사람이 사는 데야 아이 쓰는 물건이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그래 이 소시자에 뭐다 든지 그 어찌겠어요. 아 그거 이주라 야 그래구야 이 먹는 식품으로부터야 이 입는 옷의 일기까지 많이 싸는 사람들께는 피발 가격으로 주지. 그러는 거 그러냐 물건 팔고 싸는 데 들어가 보니 그거 조금 내려야 줍소 못 내리겠어 내려야 줍소 못 내리겠어 내려야 줍소 에고 가져갔어 이래 글쎄요 아 이 영지 시내 사람들은 거의 다 한 날에 한 번씩 시장에 드나들지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야 아무데나 못 가도 첫째 서시장 구경부터 한다제. 이게 그래, 무슨 연기 내 왔다가 서시장 구경하고 아이 가면 무슨 아이 왔다가 한 게는 한 가지라는가. 우리야 손녀랑 손녀 동네 새기들이랑 그야 항구들 씨와 앉았다가도 야 우리 서시장 구경 가자 하고는 와그르르 쓰러서 주로 차서 서시장을 간다는데. 야 그래구야 우리 집에도 농촌에 친척들이 있는 게 두문두문 드나드는 게 거저 오자마자 서시장 갈 준비부터 한다는 게 하여튼 물건을 쌀 게 있으면 야 덮어놓고 서시장에 가서 싸운다. 야 개혁개 봐 힘이 크다. 할 불어넣 물건이 좋은 게 얼마나 많소. 그리고 방무 태도도 좋지. 방무 태도 맞다나야. 구경 상점에 아브라야. 방무 태도 좋고 물건이 많이 판 사람께는 짱리를 준다. 짱리를. 그러이 대체어사 더 잃을 게 있어. 방무 태도사 그저 그마이를 땀 먹었지. 아까
야. 우리야 저기 저 메달 가보기요. 어디메요? 어디로? 어디요? 저기야. 어디메요? 저 세 달을 파는데야. 색인지 각신지. 아구야. 오지 뭐 저렇게 출출하고 거볼까. 아구 저거. 아구야. 밥 못했는데 어찌 뭐 저렇게 거볼까. 저거. 저거 봐. 저렇게 태다 고마노니 손님이 아이 끌택이 있어. 야, 이럴 때 야 나는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저 저런 새기 때 소바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게 다 이게 쓴데 어째 욕심 부린다. 인물이 겁지. 야. 마음이 겁지. 응. 아 체격이 출출하지. 그리고 돈은 많이 벌지. 아이 저런 새기 얻어가는 청각들은 야야야야야 생태판 만났다. 아들이 없으며? 야. 그 집 사돈네 신의 얼찌세미 동세미 사촌 오래미네 그 사돈 영감 인간 칠칠아 사돈 총계 인간 칠칠아 아 거기다 맞으세면 되지 않을까. 아이 우리 딸이 그 신의 외사촌 오래비 무슨 청각이 야야야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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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저렇게 복무 태도가 고반의 사람이 많이 끌지. 아이 싼 사람도 기분이 좋군요. 아이 자기도 돈은 많이 버니 이게 얼마나 좋소. 아이고 그렇지 이게 모두야 개혁개방 동택이란데. 그러냐. 아이 전에서 어디 봉부태도 그렇게 코봤어. 야. 그저 제 물건은 그저 주는 샤. 어, 그래. 싹 찌그리고서 그냥. 그래 어디 물어본 말이나 제대로 대답. 희한하게 말이야. 이거 나도야 영감님께 불러주리 대답하다가 그냥 상담에 들어갔다가 방문 아재 이 불러서 한빙세리 얼마입니까? 들었는지 뭐건 눈썹도 걷게 그린 판매원 처녀와 불러주 얼마냐고 조심조심 물었더니 묻지 말고 보라면서 까만 눈만 흘기이겠지. 아하 그 처녀 야단 났구나. 아하 그 처녀 야단 났구나. 이런 견우리 삼으면 어쩐다. 이런 견우리 삼으면 어쩔까. 이런 견우리 삼으면 아이고 거리야. 아이고 이런 거 지금은 야 거꾸로 대들고 댕겨도 그런 복무원 세기를 못 찾는다는데. 야 지금은 모두 복무 태도들이 얼마나 좋다고 그래. 복무 태도야 지네 거봐도 난 어떠삽대. 들어서기 바쁘게 날라 여기 없어. 내 배를 쌉싸 내 배를 여기 다 투배할 거면 나 쌉싸. 야 감자 대세를 쌉싸 육맛이 듣고 막 늦게 쌉싸. 아가 날려와 여기 빈자리 앉아 어그란지 그 잡쓸자리야. 내가 이렇게 웅장하고 듬직하이 그렇지야. 여러 세리밴드 같은 너 친들 같으면 다 녹아나고 없다니.